춘천시가 캠프 페이지 반환 부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민복합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최동용 춘천시장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춘천시가 마련한 캠프 페이지 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발 방향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대로 시민 여가와 관광 거점을 겸한 이런 시민 복합공원입니다. 2016년도 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어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지금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좀 했는데 결과를 보고 저희가 놀란 부분은 시민 80%가 우선 공원으로 조성하고 구체적인 시설은 미래 세대가 결정하도록 남겨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재수정안은 춘천시 구상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녹지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가 53만 9천여 제곱미터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 캠페지 부지는 4개 권역으로 좀 이렇게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구성했는데 문화예술존과 자연생태존, 그리고 놀이체험존, 추억 낭만의 존입니다. 주요 시설은 거기에 이제 음악 분수대라든가 축제장, 시민 정원, 숲속 놀이터 등 시민 여가와 볼거리 중심으로 계획을 했고 주차장은 800대 규모인데 모두 지하에 배치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뉴욕 한가운데 센트럴파크와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시민복합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들 텐데요. 춘천시의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습니까? 초안과 비교를 해서 시설보다는 녹지 위주의 개발 계획이다 보니까 사업비 관리비가 반 이상 이렇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00억 당초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녹지 공간으로 가는 사업비는 한 700억 정도, 관리비는 15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국가 정원 지정,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특수지역 개발 사업비를 지원받는 방안으로 국비와 시비가 한 50대 50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이 약 350억 정도 드는데 이 시 재정이 좀 좋아져서 예비비에 이미 좀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시 기본 계획안을 살펴보니까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준공을 할 계획인데요. 이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도시계획 관리 결정, 그러니까 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6월에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재차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춘천시가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말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고 내년도에 이제 공사를 착수를 해서 2023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페이지 부지는 춘천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만큼 그 가치가 또 매우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